동격의 대절과 동격을 이끄는 주요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the possibility that some force outside the object might be relevant. 그리고 2016년 어법 문제에 나온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인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어떤 힘, 그 물체 outside the object니까 그 물체 바깥에 있는 어떤 힘이 might be relevant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장이니까 the possibility that 가능성인데 어떤 가능성인데 뭐뭐라는 가능성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여기 이렇게 that 이 that을 쓰고 뒤에 some force outside of the object 그럼 그 물체 바깥에 있는 어떤 힘은 might be 뭐뭐일 수 있는데 relevant 관련이 있는 이란 형용사니까 주어는 관련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체 바깥에 있는 어떤 힘은 관련이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럴 때 that을 명사절을 이끄는데 이 앞에 나오는 possibility 이때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명사절이니까 이건 접속사라고요. 대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 그럼 대시 접속사로 쓰일 때는 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문장 요소가 빠지지 않는 뭐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뭐 부사구,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서 이제 문장 요소가 빠지지 않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동격의 that 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문법에서. 그래서 동격의 대전 이런 말을 하면 아 명사절 뒤에 that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명사하고 이렇게 동격이 돼서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준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은 중학교 때부터 배우니까 좀 뭐랄까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지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지 라는 건잘 알아요. 학생들이. 근데 이거를 너무 잘하니까 갑자기 동격의 that을 이렇게 딱 밑줄을 그어놓고 이게 맞니 틀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약간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때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명사들이 이 동격의 that을 이끄는지 그 명사를 이렇게 종류별로 좀 적어놨어요. 뭐뭐라는 꿈, 뭐뭐라는 opinion, 의견, 뭐뭐라는 개념, the notion, 뭐뭐라는 idea, 뭐뭐라는 idea, 뭐뭐라는 생각, 착상, 그다음에 뭐뭐라는 생각, thought. 앞에 더가 있으니까 여기서 thought는 명사로 쓰였겠지. think, thought, thought. 그때 이제 과거형, 과거분사 형으로도 쓰이지만
앞에 더 thought 하면 이제 그 생각, 그 사고라는 뜻이니까 뭐뭐뭐뭐라는 생각 이렇게 해도 돼요. The possibility, 가능성, the belief, 뭐뭐뭐뭐라는 믿음, the faith, 뭐뭐라는 뭐 믿음, 신념, and the news, 뭐뭐라는 소식, the fact, 뭐뭐라는 사실. The evidence, 뭐뭐라는 증거, the promise, 뭐뭐라는 약속, the hope, 뭐뭐라는 기대, 아니, 희망, 뭐뭐일 거라는 희망, 또 뭐뭐라는 희망, the doubt, 뭐뭐뭐뭐라는 의심, the question, 뭐뭐라는 질문, 아니요, 의문사항. 할때 이렇게 이 명사들 뒤에 that을 사용하고 또 완전한 문장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동격의 대절이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명사절을 이끄는 동격의 대절이다라고 말을 하면 지금 여기를 설명하시는구나라고 알아두면 좀 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나왔죠. The notion이 개념이니까 뭐뭐라는 개념, that 뭐뭐라는 개념. 그러면 이제 이 대시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뭐뭐 완전한 문장이라는 개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Events.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always 항상 occur 발생한다. In a field 어떤 한 영역에서 a force 있으니까 힘들이 좀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힘들이 있는 한 영역에서 항상 발생한다라는 그 개념은 would have been completely intuitive. 완전히 직관적이었을 거다. To the Chinese, 중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2016년 수능 어법 문제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그 같은 지문에 the possibility that 하고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동격의 that 명사절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걸이두 문장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the notion 나왔네, 개념 나왔네, that 나왔네, 완전한 문장 나와도 전혀 대시 틀리는 게 아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the possibility that 하고 이 that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맞았니 틀렸니 물어봐도 그건 틀린 문장이 아닌 거죠. 변형 문제를 내버린다고 할 때, 다시 동격의 대세를 물어보고 싶을 때.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럼 어떤 예문들이 단어만 나열하는 것보다 어떤 예문들이 있는지 몇개좀 적어봤거든요. She agrees with the opinion. 그녀는 동의하는데 그 의견에 동의한다. 네. 뭐 뭐라는 의견? People should wear helmets. 사람들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언제? When they ride on bikes. 자전거 탈 때. 그다음에 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것만 딱 배웠을 때 예. 동격의 대절을 사용하는 명사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뒤에는 that을 쓰면 항상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라고 또 이제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한 가지만 믿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that을 써가지고 나는 이거 꾸미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때 또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웠으면 아 이럴 수도 있는데
문장 상황이 좀 달라지면 관계대명사 됐어서 나는 이렇게 꾸미고 싶어 하면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앞에 사물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 되다고 동격에 대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아, 이렇게 둘다쓸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예문을 만들어 봤어요. He kept the promise.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켰다? 어떤 약속이었냐면, that 하니까 promise가 그 명사였잖아요. 동격의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였잖아요. 앞에서. 근데 어떤 뭐뭐라는 약속을 지켰다? that he would be back.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 이때 that은 뭐뭐라는 약속에서 이제 완전한 문장이 나왔잖아요. He would be back. 이런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이때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고 동격의 대절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이 완전한 문장 이렇게 나왔다. 틀린 건 아니죠. 여기 that에다가 이거 밑줄 그어놓고 이 that이 맞게 쓰였니 틀리게 쓰였니 하면 틀린 건 아니죠. 맞게 잘 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럼 똑같은 단어였던 the promise를 썼는데 the promise that you made 너가 했던 약속. 그럼 이게 promise가 목적어잖아요. 너가 했던 약속. 그럼 여기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겠죠.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생략이 되져버렸으니까. 그럼 이때는 앞에 동격을 이끄는 명사 나오면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면서요. 라고 여기서 배운 것만 가지고 막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법을 딱 배웠는데 이런다며? 이때는 왜 완전한 문장이 안 나와?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이 사람이 의도하려고 했던 너가 했던 약속 이 문장을 쓰고 싶으니까 꾸며주려고 관계대명사 that을 썼으니까 맞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서는 뭐뭐뭐 했다 완전한 문장이라는 약속 이 문장을 쓰고 싶으니까 여기서는 맞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that이 완전한 문장을 쓸수 있는 대시냐, 이 대시, 불완전한 문장을 쓸수 있는 대시냐, 그두 가지를 다 물어봐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혼동되게 하냐면, 이 대시, 그두 가지 용법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접속사로도 쓸수 있고, 대시, 그 다음에, 뭐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로도 쓸 수가 있어서, 이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다잘 활용하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겠구나라는 걸 이제 문제에서 판단을 하면 돼. 그다음에 한 문장 더 만들어 놨거든요. 그 문장도 한번 볼게요.